시흥 백오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서해안 시대를 이끌 융복합 산업단지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7조 원의 경제 효과와 더불어 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열어 시흥 백오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지정평가 과정에서도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평가해서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성장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시흥 백오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시흥시 백오동 일원인 백오지구의 규모는 0.88제곱킬로미터. 축구장 123개를 합친 넓이입니다. 이곳에 1조 6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2027년까지 3단계에 거친 육해공 무인 이동체 연구단지와 글로벌 교육의료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1단계로는 무인 이동체 핵심 연구시설을, 2단계는 정주 환경지원시설과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마지막 단계에는 의료바이오 연구 클러스터와 랜드마크 타워 등을 추진합니다. 대학과 국가 산단, 기업들의 협업이 가능한 최적지로 무인 이동체 제품 개발 전 과정을 한 곳에서 구현할 수 있고, 종합병원 설치를 통한 보건의료 인프라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흥 백오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확장으로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서해안 시대 신성장 동력산업이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백오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활성화되면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유발 등 경제 효과는 7조 원에 달하고 1만 6천 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